맞다, 비가 계속 옵니다. 우리 어머님 그냥 이거 머우 때도 가져오셨네요. 머우 때, 아따. 지금 한여름에도 이렇게 머우 때가 이렇게 좋게 잘 자랐네. 호박잎, 도자, 또 고구마, 순도 이렇게 줄기도 가져오셨고요. 방아잎. 방아잎 파리. 예. 애호박은 다 팔렸네. 두 개 남았네. 팔렸구나. 상추도 있고. 좋은 거 찍어 갖고 갈게요. 예, 어머니. 이게 머위 때 아주. 이렇게. 카메라랑 이렇게 이쁘게 나오네. 예, 이쁘게랑. 원래 이쁘고 막 우리 어머님들이. 호박 저거 찍어 갖고. 호박이 어머니? 예. 왜 이렇게 호박이 벌써 이렇게 늙은 호박이 됐어? 이게. 어. 요 예연음이랑. 예. 애외가 참 좋네요. 예, 그게 찍어 갖고. 그래, 명품 최고 잘생겼네. 아, 찍어 갖고 왔어. 우리 어머님들이 그냥 유머 농담입니다, 이게. 비 오는데 우리 어머님들이 손님은 없고 그냥 고구마 찍어 갖고 가셔야지. 아이고 귀엽다. 예. 호박잎도 가져오시고 고구마 순도 가져오시고 손님이 없습니다. 손님이 없고 그냥 이렇게 장만 우리 어머님들이 지키고 있네. 아들 어머님 힘내시고요, 어머니. 예, 그래도 다 파시고 가셔요. 예. 이렇게 손님 이렇게 살아오고요. 예, 전국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 빨리 와서 호박잎이랑 좀 고구마 줄기 좀 사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계속 방송할게요, 어머니. 예. 건강하세요. 아따, 이렇게 한가할 때도 있네요. 여기 구례장터가 장날에 그냥 아주 사람이 예, 못 갈 정도로 붐비는 곳인데 오늘 비가 오고 장마라서 사람이 뜸합니다. 여기도 예. 고구마 줄기, 부추, 깻잎. 어머니, 이게 저기인가요? 그거 박인가요? 박? 여기에 그냥 은근보화가 다 있는 거 아니야? 예, 네, 박. 이 제비가 물고 온, 이야, 강남에서 물고 온 박입니다. 그러니까 슬근슬근 이게 톱질해가지고 이게 하면은 이게 우리 어머니 부자 되시라고 은근보화가 확 많이 나오겠네. 아따. 당근도 농사 지셨어요, 어머니? 당근이 그냥 귀엽고 이쁘네. 당근. 또 복숭아도 가져오시고. 집에 복숭아 나무가 있는가 봐요? 예. 예, 이게 따오셨구만, 우리 어머니. 예, 이게. 아까. 만 원만 있었어요. 만 원이랍니다. 만 원, 예, 예. 고사리, 이게. 고사리 짧았네. 끊은 지 얼마 안 되시네. 여름 고사리. 이거 잼피도 있고요. 옥수수도 있고. 안녕하세요, 어머니. 예. 네. 오랜만에 왔어요. 예. 네. 아이고, 점심은 드셨어요? 식사를 하셔야지. 우리 어머님들이랑 또 이렇게 호박잎도 따오시고 또 고구마 줄기 끊어 오셔가지고 이렇게 이쁘게 다듬어서 팔고 계십니다. 예, 네, 안 벗기면 또 일일이 벗깁니다, 이렇게. 그니까, 어머니. 모든 거 이 사람 손길이 가야 돼요. 이게 돈 주고 사 먹지만은 사 드시는 분들은 그 농민들의 고마움을 아뢰합니다. 그냥 그 일일이 땅에 심어서 예, 그러니까 심어서 또 키워서 또 따서 이렇게 껍질 벗겨서 이게 5천 원, 그러니까 5천 원 이게 팔아봤자 남는 게 뭐가 이거 없어. 맞아요, 어머니. 네, 맞아요, 어머니. 이 나물은 이건 사랑입니다. 사랑, 농민의 사랑입니다. 예, 구례에 오시면은 예. 좋은 사람들은 다 입에 들어가고 꿀 해서 준게 맞아요. 다 입에 해야 돼. 그러니까 젊으신 분들은 가서 무쳐 먹기만 하면 돼요. 자, 어머니 많이 파시고요. 예, 예. 예, 힘내십시오. 네, 어머니 건강하십시오. 구례 장날 풍경입니다. 구례 전통시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많이 파십시오. 고구마 줄기랑 호박잎 많이 가져오셨네요, 어머니. 아따, 싱싱합니다, 이게. 예, 맛나게 생겼네요, 어머니. 오늘 다 파시고 할 텐데 손님들이 없습니다. 이건 어머니, 이게 토란대예요? 이것도 먹어요? 줄기? 기름 먹고 호박잎 먹고. 아, 그래요? 아, 예, 예. 이게 애기 때, 이 토란 때에도
예, 후 끓여 먹으면 맛있답니다. 많이 파시고 보니 여기도 우리 어머님들이 고구마, 줄기, 뭐 핵감자도 있고요, 핵옥수수, 호박잎, 그냥 맛있습니다. 이 상추, 부추 아주 많네. 고구마 줄기 양 우리 어머니 다 까시다가 그냥 고생하시네. 예. 일일이 많이도 까셨네 이렇게. 예. 이게 사 드시는 분들은 편하게 사 드시는 겁니다. 그러죠? 사진 찍은디 한판 찍은디 얼마요 어머니? 식이라도 줘야지. 그리고 계좌번호 좀 어머니 가르쳐 줘요. 계좌번호 이거 뭐 사진 찍은디 유주도 안 하려면 몰라 계좌번호를 가지. 그래요? 어. 저번에도 그래도 막 또 그러네요 어머님이. 응. 어. 공기 막 가서 찍었어. 그러니까 나는 이걸 저는 이제 찍고. 장날 홍보요. 그래잖아. 이렇게 맛있는 것들이 많다. 나무들이 와서 구경 오시고 사가라고. 사람 나오라고? 예. 사람 나오면 안 되는데. 사람은 안 나오고 이것만 찍잖아. 어머님. 어찌 보면 나온다고 누가 그러더라고. 그래요? 사람 나오면 안 돼. 사람은 이쁜 사람만 나와요. 아니, 안 나오면 안 돼. 요거 애호박. 어머님은 안 나와. 이쁜 사람만 나온다니까. 이쁜 사람. 이거 애호박이네, 이거. 네. 이거 이제 저 호박잎 넣고 국 끓여 먹어야겠네. 아, 이게 호박잎 국 끓여 드시면 아주 맛있습니다. 아, 대파를 이렇게 그냥 잘 키우셨네. 장마철에 이렇게 대파를 요렇게 요렇게 찍어야죠. 그러니까 대파가 한 단에 얼마 얼마예요? 5,000원. 5,000원. 지금 이게 폭염에 이렇게 대파 키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대파, 뭐 가지, 호박 없는 것이 없습니다. 올해 장날에 오시면 예, 맛있는 먹거리들이 나물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구경 오시기 바랍니다. 어머니 많이 파시고요. 예. 예, 대박 나십시오. 예.